파란 하늘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인상적인 스페인의 항구 도시 산탄데르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마우리시오 산치스 성도.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저의 믿음은 식어지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대충하면서 세상 유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불안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 바닥에 쓰러졌고 심장 발작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고 치료받고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하니 그러웠던 공황장애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료해 주신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고 세상 유혹 앞에 져버린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의 공황장애 증상과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배신의 마음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 기회에 다시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회개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중 원장님 랜선 은사 집회 소식이 들려왔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어둠의 세력이 제가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금식으로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은사 집회 당일 저의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큰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콜롬비아와 시차로 인해 저희 가족은 새벽에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사 집회 참여 시 시원함과 평안이 제 몸과 집 전체에 임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듯 개운함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령님이 주시는 시원함을 느끼며 평안히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신앙생활은 다시 활발해졌고 마치 영이 잠에서 깨어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요. 당회장님께서는 마음을 할례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신분단장을 마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고 제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랜선 은사집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는 시공을 초월하여 만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했으며 랜선 은사집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본교회와 콜롬비아 만민교회 일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공을 초월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던 이봉님 원장님 초청 중남미 랜선 은사집회. 응답받은 성도들 얼굴에 가득 채운 행복한 웃음만큼이나 만민의 변함없고 끝이 없는 권능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